속보입니다. 괌을 강타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마하르가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근접하면서 폭풍 전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최대 풍속 초속 25m, 순간 최대 풍속 35m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나하 국제공항은 폐쇄되었고, 시네마트 등도 일찌감치 영업을 중단하고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정체 전선을 선상 강수대로 일본 기상청에서 예측하고 있다는 발표가 오늘 저녁에 있었습니다. 선상 강수대는 선 모양을 이루고 있는 강수띠라는 뜻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정난운이 형성되어 그 띠의 범위 안에서 시간당 수십 미리 이상의 폭우를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호 태풍 마하르의 오키나와 강타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는 바로 2호 태풍 마하르와 중국 중부지방에서 일본 시코쿠 지역까지 넓게 걸쳐 있는 정체전선입니다. 이 정체전선은 북쪽 중국 만주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와 캄차카반도에 걸쳐져 있는 기압골의 찬 공기와 일본 산리쿠 해역 먼 바다에 있는 고기압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발생한 정체전선입니다. 이 정체전선이 2호 태풍 마하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반도 남쪽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주면서 오늘 6월 1일 목요일 저녁부터 내일 6월 2일 금요일 오후까지 한반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 그리고 독일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호 태풍 마하르는 오키나와를 거쳐서 큐슈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정체전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해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2호 태풍 마하르가 이 공중급유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호 태풍 마하르는 정체전선이라는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하늘의 주유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 이륙 직후 추가 급유를 하여 최대 작전 반경을 넓히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2호 태풍 마하르라는 공중급유기는 정체전선에 추가 급유를 하여 정체전선이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 내일 2호 태풍 마하르와 정체전선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서일본 지역에 폭우가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상청에서 내일 6월 2일 금요일에 선상 강수대 발표를 할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중부 지역에서부터 일본의 시코쿠 지역 넘어서까지 넓은 지역으로 강수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2호 태풍 마하르와 이긴 정체 전선이 상호작용을 할 경우, 즉,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호 태풍 마하르가 정체 전선에 공중급유를 해줄 경우, 결국 중국 중부 지역에서부터 일본 시코쿠 지역 넘어서까지 길게 늘어선 강수대는 엄청난 비를 일본 전역에 뿌리게 될 것이고, 이는 선상 강수대로 일본 기상청에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